예, 제 옆에 메타보이스 대표이신 김병신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빅데이터부터 먼저 볼까요? 예, 예. 민심이죠, 결국은. 예. 아르고스 키워드 순위 보여주십시오. 예, 예. 아르고스 지난 7일 동안 네. 키워드인데요. 293만 8천 건 여건의 네. 어떤 소셜 데이터, 그리고 뉴스 네. 데이터 봤더니 1위가 간호법입니다. 1위가 간호법이네요. 예, 예. 이야.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네요. 이게. 관심 많습니다. 간호법. 예. 언급량 추이를 보시면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높이 좀 솟아있는데요. 그 언급량 추이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언급량 추이 한번 예, 보여주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꾸준히 지난 4월서부터 나타났어요. 이게 사실 전 작년부터 이렇게 여의도에서 집회하시는 걸 봤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간호법에 왜 관심이 많을까요? 거부권 예. 행사하고 막 맞습니다. 연관호에 바로 나오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연관호 예, 지금 워드클라우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 연관호 워드클라우드에 보시면은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것도 나오지만 대통령 거부권 이렇게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봤을 때 예. 사실은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직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은 그 뭐 여러 정당에서 뭐 지금은 두 개 정당이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보통 이제 대통령을 배출을 하는데 예. 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가는 사람이에요. 좀 있으면 가는 사람이고 사실 국민의힘에 이 계신 정치인들은 네. 계속 그 정치를 하셔야 되는 네. 이제 평생 직장인 건데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돼서 일부 그 집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국민 전체에 굉장히 큰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에 이제 소속돼 계신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아니,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암묵적으로 이제 조율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당장 거부권이 아니다라고 먼저 나서야 될 분들이 이제 사실은 당에 계신 분들인데 꼼짝 못해요. 지금 거부권이 너무 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스스로 있어야 될 어떤 예예 네. 예, 우물에 막 침 뱉는 거죠. 네, 기대할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네 빅카인스 볼까요? 예, 네 보시면은 빅카인스 예. 보여주세요. 빅카인스 진짜 워드 클라우드로 하루 동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국방부, 조선중앙통신 막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 예. 한반도 이게 이제 동창리, 예. 예. 국가안전보장 키워드 좀 보여주세요. 예. 빅카인스 키워드 예, 예. 많이 나타났는데 예.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예, 예. 김여정 씨도 우상단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바로 예, 예. 발사체 네. 위성 발사체 그 문제구나. 예, 내용입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예, 이게 정치 이게 빈도인데요. 정치에서 오랜만에 장소로 북한이 229건으로 1등입니다. 인물, 네. 장소, 기관 네. 다 합쳐서 북한이 1등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관에서는 국회가 이렇게 큰 높이 많은 이제 빈도가 나타났는데요. 네. 예, 그렇게 보셔가지고 국회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국회가 이제 예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아 그래요? 예예. 예, 국회 한번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송갑석 이양수 의원 뭐 의정대상을 받았다. 요거 말고는 보니까 이제 김남국 사건 그리고 북한의 이제 정찰 위성과 네. 관련된 예, 발사된 요 내용. 국회에 관심이 예, 많았군요. 그리고 이제 돈봉투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입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북한입니다. 아무래도 좀 뭐 수사가 있고 뭐 뭐가 보고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국회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김남국 사건도 있지만 네. 북한이 아주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뉴스에서 네. 예, 예. 정찰 위성 발사 뭐 유감이다. 뭐 국회 정보부에서 보고됐다. 뭐 규탄했다. 항의했다. 얘기군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서 이게 이게 정확도 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국민분들은 그 서울시에서 오발령했다고. 그거 하신 말 같은데 그거는 없어요? 많은데 북한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이 키워드에 포함이 안 돼 있는지 이게 이제 많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오발령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오발령으로 치면은 훨씬 많이 나오겠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네. 예, 오발령은 이제 많이 나올 사건인데 네. 딱 보니까 북한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게 어떤 갈등이 있다, 유감을 표현했다. 이런 항의를 했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윤석열 한번 쳐도 우발령으로 갈 것 같은데 윤석열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 김봉신 대표께서 예, 예.
한국 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5월부터 쭉 3월부터입니까? 쭉 보시면서 예, 예, 예. 분석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총선 10개월 앞에 두고서 지금 좀 예측조사 이상합니다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단서 같은 걸 제시한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분석한 거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예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제 퇴진론이 많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여론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한번 되짚어본 거죠. 아.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 요 차트 한번 보시죠. CG부터 좀 보여주시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예예. 이건가요? 아, 예, 요거. 여기 이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예, 지난주 5월 4주죠. 5월 4주에 예, 나타난 예.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고요. 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세 정당은 네. 호감하냐 비호감하냐 요 내용인데요. 네. 사실 요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치가 가장 좋은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요. 아, 충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금 30 정도의 호감도인데. 이게 갤럽 조사예요? 예, 갤럽 조사입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보다 높네요. 예, 예, 높이 나타난. 이 오차범위 이내죠, 6%포인트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예, 이거는 이제 평가와 호감도인데.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가 아닌 호감도로 물으면 이거보다 약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보통, 예, 예, 보통 조금 더 나오거든요. 한 3%포인트 나온다고 치면. 뭐 예측컨대 39대 한 30 정도 나온다 치면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른 정당에 대한 호감도 호감 평가보다는 확실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상대적 비교죠, 그러니까. 예, 예, 비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호감도가 가려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윤석열보다 비교 수치니까 예, 예. 이거는 비교대 비교 아니 각각 문항입니다. 각각 문항 문항 자체는 각각 문항인데 예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예,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냐? 네. 아 아직 여기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그 견제론이냐 이제 지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트가 없이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 이 조사는 이제 5월 1주 조사입니다. 저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5월 1주 조사는 예예 5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나타냈을 때 야당을 지지하겠느냐 여당을 지지하겠느냐 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하겠느냐 정부를 지원하겠느냐 했더니 정부 견제론이 49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50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현 정부를 지원론. 요거는 37이니까 무려 12% 포인트 격차로 네. 이 정부를 이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2% 포인트 격차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 조사에서 정당 지도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 정의당이 4였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을 합쳐도 36이니까 네. 사실은 견제론에 대한 49와 이 야당에 대한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야당이 이 견제론을 다 흡수를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다라는 거네. 예.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분들의 어떤 마음은 이게 굉장히 좀 강합니다. 네. 이번 정부를 좀 견제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야당들은 그 마음들을 다 끌어안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이러한 정당 구도와 정당 경향성을 갖고서 할 경우는 예, 예. 아무리 국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당을 떨어뜨려도 생각해도 예. 갈 데가 없는 거군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3 보수 정당, 뭐 제3 민주 정당,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쪽으로도 흘러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안 찍어버리는. 예, 예. 민주당 찍어봐야 뭐 별 의미 없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지금 김봉신 대표의 분석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이 와중에 그러면은 뭡니까 야당 어떡할 것이냐? 대표 예 이재명을 갈면. 좀 나아지느냐? 예, 그러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총선에서 많이 당선되기 위해서?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강해요. 예,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해법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해봤는데. 그때 어떻게 나와요? 예. 예, 예.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재명 외에? 예. 이게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거에, 예. 뉴스 토마토가 조사하고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요. 그 조사는 5월 16에서 17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관련돼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조사에서 나오면은 사실은 이재명의 대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체 평균에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33.9%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국민 3명 중에 한 명은 없다.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야당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3명은 이재명이다 보는 거고요. 예, 예. 이재명이 이제 사실 야당 지도자다라는 건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라고 17.1, 김동연 전 지사, 김동연 현 지사, 경기지사가 15.9, 김부겸 전 총리가 12.5로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요 이재명 대체할 수가 없다가 44.9입니다. 엄청 높은 비율이죠. 이낙연은 얼마 나와요? 이낙연이 그러니까 제시된 인물, 이건 제시한 거죠. 네. 인물을 7.9%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가장 저조합니다. 아, 그래요? 한 자릿수 나왔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키워줘. 이 지금 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좀 작은 포션 한 자릿수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의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낙연만 움직였다 그러면 미국에서 무슨 출판 기념회 하나인 것 같고 전 언론이 써대거든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물 제시된 인물 중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22.77 나왔는데 이거는 현 지사이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기도 아니고 차차기 막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쏠림 현상 그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론과 어떤 그 주장과는 약간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예, 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2020년 동안 20년에 있었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갤럽 조사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빨간 표로 오른쪽에 이렇게 해놓은 게 황교안이에요. 황교안? 왜 이걸 표시했냐면 제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차기 정치 즉 대권 주자죠. 거기서 1등 할 때 그럼 2등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황교안입니다. 그러니까 전 총리에 대해서는 현 총리 이런 대항만 인식이 있죠. 그런데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인데 당시 그 총장이 막 떠오르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즉 윤석열 잡는 대항마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맞대응할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 이재명이 유일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어떤 그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 이재명의 대항마를 자처하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의 대항마가 되지 못해서 이게 이제 PI죠. PI에서 약간 중량감이 떨어져요. 사실은 이재명과 이렇게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으면 이재명의 경쟁자인 윤석열을 잘 윤석열하고 붙어야지. 그렇죠. 붙어서 이렇게 난 대항을 잘한다. 나 이렇게 잘 싸운다. 라고 하면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어우, 저 사람, 그러면 이재명하고 같은 선상에 놓을 수도 있나?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재명만 잡아. 그러니까 이게 PI 전략에 지금까지 좀 잘못된 것 같다. 당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 뭐 안 나오면 이재명이 얘기하던데. 박용진 의원이요? 그 사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국민의 정서와 당원들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재명만 잡으면 내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그렇죠. 대중들은 윤석열을 잡아라. 그렇습니다. 이게 대항마 인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PI의 법칙이 있는 거죠. 경쟁자인 상대 쪽을 잘 이제 대응을 하고 비판도 잘하고 뭐 합리적으로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당내에서는 이렇게 올라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도 들어오면은 자기네들 계보 의원들 모아서 쿵짝짝짝하고 뭐 출판 기념회 다니지 말고 윤석열하고 붙어야 되는 거지. 진짜 그렇죠. 차이가 대통령 하고 싶으면 윤석열하고 세게 이재명보다 더 세게 붙어야 되는 거지.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 중에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하고 잘 싸운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하고 잘 싸운 사람이 지도자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대항마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PI 전략을 스스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첨언을 하면은 민모진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든가 국민의힘과 붙었어야 되는 거지.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낙연이 안 된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보면은 그쪽 지지자들 보면은 아직도 이재명 탓을 해.
그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중량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또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상식적인 거죠. 100% 공감합니다. 저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이 참. 예. 그건 원칙입니다. 예. 일반 논의.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건데. 예. 만약에 이낭연과 이재명, 박용진 다 예. 합쳐서 근데 추미애는 열심히 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겼죠. 민주당이.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럼 국무총리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길이 많았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 이제 마지막 근거로 저는 네. 이제 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하방 압력, 즉 당 지도를 이제 누른다. 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긴데. 예. 그게 이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민주연구원 압색이 있었을 때 예. 예, 한 5% 포인트 이제 눌렸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예. 이게 사실은 돈봉투와 김남국 의원 파장이 예. 저는 이거 생각보다 이게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고점 최근 고점 37에서 지난주 31까지 이제 6% 포인트 빠질 때 이게요. 이 두 가지 영향이지 않습니까? 돈봉투하고 김남국. 그런데 호남에서 21% 포인트, 40대에서 22% 포인트, 사무관리직에서 14% 포인트, 중도 성향 자정에서 1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오차 범위를 넘는 큰 폭의 하락입니다. 6% 전체 6% 포인트 하락할 때. 네. 이거요. 호남 40대 사무관리직. 이거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어떻게 보면 텃밭으로 분류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거 지금 위기라고 봐야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그 리스크는 오히려 언급량이 대폭 줄어가지고 이슈 자체가 잠복기로 빠져 있어요. 네. 그런데 돈봉투라든지 김남국 의원은 의원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당 지도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방 압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 이슈가 더 하방 압력이 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 그 좀 용어부터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그렇죠. 하방 압력이라는 건 당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당 지도가 눌릴 때 이거 하방 압력이 되겠고요. 상방 압력은 당 지도를 올리는 예예 예. 아, 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존재가 이재명 대표가 한번 적어됐었지 않습니까? 부결됐었죠. 체포동의안이.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그 주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은 뭐 비판이 쏟아지고 해서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언론과 검찰과 국민의힘은 부결해야 된다라고 아니 가결해야 된다. 예, 가결해야 된다라는 계속 떠들어댔죠. 예, 예. 민주당 내에서도 시끄러웠고. 그렇죠. 근데 부결이 됐는데 지도가 그때 당 지도가 올라갔거든요. 민주당.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또 찬성표를 던졌고. 예, 예. 여튼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하방 압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방 압력도 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뭐 돈봉투라든지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게 약간 좀 하방 압력으로 좀 세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재명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재명 실제 이재명의 효과와 이재명의 지도부의 지도부를 유지하느냐 퇴진하느냐 이 표인데요. 네, 표 좀 보여주세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상방 하방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효과가 당 지지도에 상방 압력이 더 큰 경우에 만약에 지도부를 유지하고 있으면 참값이죠. 트루죠. 그런데 이재명 효과가 상방 압력이 더 큰데 지도부가 퇴진해버리면 퇴진 오류가 발생합니다. 좌하단이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하방 압력이 더 커요. 이재명 때문에 당 지도가 묶여있고 더 내려가고 있고 안 좋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퇴진해야 우하단에 퇴진해야 참값입니다. 트루죠. 그런데 하방 압력이 더 크는데도 지도부가 유지되면 유지의 오류인데 제가 봤을 때 유지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판단이 이제 그 판단이 잘못돼서 유지의 오류가 있고 퇴진의 오류가 있을 때 퇴진의 오류가 더 심각한 오류다. 둘 다 발생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놨을 때 퇴진의 오류는 심각한 오류다. 퇴진의 오류라는 것은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그렇죠. 것이 잘못됐다라는 잘못되는 게, 경우에 네, 오류는 심각하다. 아. 그런데 유지의 오류, 유지하는 게 오류이지만 그 오류는 이거보다는 나은 오류다. 그러니까 따라서 퇴진 오류는 이거는 이제 낫다라는 것은 그 오류 차이가 뭐 별로 오류를 범해도 큰 손실보다는 좀 덜 손실이다. 아. 이런 거죠. 그럼 퇴진의 오류를 이거를 1종 오류라고 한다면 저는 2종 오류가 유지 오류다. 그래서 퇴진의 오류를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죠. 그래요. 상방 압력이 지금은 큰데 근데 퇴진하라고 하면
가장 큰 최악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방압력, 하방압력을 잘 따지시고 그다음에 유지퇴진을 보셔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상방압력이 더 큰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퇴진하라고 하면 퇴진의 오류, 최악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민주당 사람들 좀 봤으면 좋겠어. 이 얘기 좀 전달 좀 하시죠. 예예. 예. 굉장히 과학적 분석이 입각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당대표를 퇴진하라고 내부에서 떠드는 얘기하고 또 언론에서 얘기하고 예, 국민에서 예. 얘기하는 게 이 대중 정서하고 전혀 맞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조사 툴을 갖고서 분석한 결과로 봤을 때도 이거는 결코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예. 예.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그래요? 아, 예. 요 읽어드려야 돼가지고 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자체 조사이고요. 그래요? 4월 4주 조사는 4월 25일에서 27일, 5월 1주 조사는 예. 5월 2일에서 4일, 5월 4주 조사는 5월 23일에서 25일 조사 그래요. 진행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거 읽어주신 걸 밑에다가 자막으로 넣습니다. 입만 아프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죠. 민주당은 예. 지금 뭘 해야 돼요? 퇴진을 논할 때요? 뭘 할 때예요? 혁신을 논할 때죠. 혁신을 왜 더 가속을 안 하느냐, 왜 혁신이 지지부진하느냐, 혁신이라고 있었던 것도 같은데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죠. 그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는데 외부에서의 민심과 여론만을 따지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해라. 혁신을 해라. 좀 바꿔라. 바꿔라. 예. 이 바꾸라는 거는 인물도 인물이고, 뭐, 당의 어떤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지 혁신 없이 그냥 지도부만 싹 바꾸면은 총선 때 많이 당선될 것이다. 이건 진짜 이거 꼼수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예. 전번에 대선 나왔던 이낙연과 박용진은 이재명과 싸우지 말고 응? 예. 윤석열과 싸워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김옥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